이거를 이제 소매 걷어서 올려서 입었을 때 그 남자가 내는 섹시한 무드? 야,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하는데. 여기 단추도 살짝 하나 풀어. 핏 더 사이즈. 안녕하세요, 핏 더 사이즈입니다. 요즘에 미디어가 막 발달을 해버려가지고 특히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잖아. 유행이 내일 내일 모레 뭔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야, 체감상. 요즘같이 유행의 플로우가 이렇게 짧아진 시기에 가장 현명한 쇼핑을 하는 방법은 스테디한 아이템들을 잘 사는 거야. 최대한 호불호가 적게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아이템 4가지 플렉이랑 오행 이펙트를 콜라보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샴브레이 셔츠. 국내에서 잘하는 브랜드의 샴브레이 셔츠를 보면은 가격이 20-3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또 너무 저렴한 걸로 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 콜라보레이션 제품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성향이 있어. 가장 저렴한 거는 피하자. 물론 가장 저렴한 것 중에서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아이템은 있을 수가 있으나, 나는 너무 비싼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싼 거는 의심이 돼가지고 항상 중간 영역대에 있는 가격에 오토바이를, 전자기기를, 음식점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추천하는 아이템 딱 중간 영역대에 있는 아이템이야. 이 샴브레이 셔츠도 38% 할인에 만원 할인 쿠폰 더해가지고 8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스펙을 한번 뜯어보면은 이런 어깨에 세 줄 스티치, 일본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봉제 기법이고요. 밀리터리나 작업복에서 유래된 좀 튼튼함을 요구하는 그런 품목에서 많이 사용되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디자인적인 멋도 가져가는 디테일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집에 있는 데님 셔츠지 이거 웨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 샴브레이 셔츠가 내가 입는 이유는 튼튼하고 부드럽고 통기성도 좋아. 그리고 착용감이 편해. 그래서 이제 찾는 거거든. 그래서 워싱을 통해서 터치랑 표면감도 조금 더 느낌이 좋게, 맨살에 입었을 때 거리낌이 없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오묘한 두 컬러가 섞여있는 듯한 샴브레이 셔츠 본연의 맛을 굉장히 잘 살렸고, 포켓에다가 재미를 줬어. 이쪽에다 고리를 만들고 박음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펜코지 같은 거, 수납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복에서 유래돼가지고 내구성이 중요하니까 이런 거셋 디테일도 다 넣었고요. 이 옆라인까지 다 3스티치. 땀수 봐라. 땀수 이거 말 안 되죠. 한번 입어볼게요. 굉장히 멋스러운 셔츠로 수납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자라면 한 번쯤은 트라이하고 싶은 이런 밀리터리에서 유래된 모자들에도 굉장히 찰떡으로 맞아 떨어져 버려요. 이런 코디 흔하게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즐겨하는 코디야.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옛날부터 쓰고 있던 더블하늘 모자죠.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런 무드랑 이번에 같이 발매하는 오해 팩트리 모자랑도 굉장히 찰떡으로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빼입을 해도 되고 너입을 해도 되게 편안하게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단추 컬러, 이것도 생 화이트를 넣게 되면은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컬러를 살짝 고급스럽게 넣은 거야. 정말 최저가의 샴브레이 셔츠랑 이 셔츠랑 다른 점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싼맛이 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소매 걷어서 올려서 입었을 때 그 남자가 내는 섹시한 무드? 야,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하는데. 여기다가 안경 그냥 시키하고 써버리는 거야. 여기 단추도 살짝 하나 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평상시에 많이 매치를 하죠. 이거 그대로 입고 다음 제품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AM 팩토리 퍼티그 치노 팬츠. 거의 내가 퍼티그 팬츠를 입은 게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 20살 초반 때부터 입었으니까. 그렇게 입다 보니까 내 취향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그냥 평생 입을 바지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내 평소 성향을 잘 담은 중간 연령대의 제품이에요. 원단의 비교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40,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A라는 브랜드의 퍼티그 팬츠고요. 이 오른쪽이 200,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C라는 퍼티그 팬츠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그나마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잘 담고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제품은 바로 이 C, 200,000원대의 퍼티그 팬츠예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하고 싶다라고 느낄 만한 팬츠인데, 사실 딱 놓고 보면은 이게 40,000원대고 이게 200,000원대인데 봉제의 차이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야? 원단이에요. 원단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오래 묵은 빈티지의 느낌이 나는 거고,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밀떡들이 좋아하는 팬츠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뭐야 저 바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고 밀떡들이 보기에도 탐나는 아이템인 요 퍼티그 팬츠를 만든 겁니다. 색감도 조금 더 대중적이게 만들었고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밀리터리 의류에서 유래된 아이템들은 기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허리 쪽에 비조 들어가 있고요, 뒷포켓도 40,000원대랑 20,000원대에 확 다른 느낌이 드는 거는 이런 부자재 같은 거. 형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되게 저렴해 보이죠. 이런 뭔가 퍼티그 팬츠라면 가져가야 되는 디테일들을 과감하게 뺐어. 솔직히 이거 버튼 입고 이런 거 불편하잖아. 그냥 없애버리자. 허리 비죠? 솔직히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크면 큰 대로 입고 작으면 작은 대로 입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디테일들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원가에 영향을 주는 디테일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퍼티그 팬츠의 시그니처 포인트, 요
포켓은 가져갔다. 퍼티그 팬츠가 보여주는 요런 포켓도 그대로 가져갔다. 근데 이게 물건이 나는 잘 빠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라인도 올렸어. 지금 보면은 요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갔는데 요 라인도 그냥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만든 퍼티그 팬츠인 거야. 요것도 OAM 해가지고 필기체 같은 느낌 싹 들어버리게. 일단 이 바지를 정말 자주 입게 되는 거는 컬러감이랑 실루엣. 무릎부터 밑단까지는 테이퍼드 느낌으로 좁혀서 끌림없이 자연스럽게 신발 위로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제작을 했고, 허벅지나 엉덩이가 큰 사람들 와이드 테이퍼드 핏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스트릿 좋아하는 친구들이 입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밀리터리 좋아하는데 좀 더 대중적으로 이지하게 소화하고 싶다, 그런 남자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가 퍼티그 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퍼티그 팬츠 디테일도 좀 올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제작한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도 으뜸입니다. 사실 이런 바지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출시했던 요거 플렉스텝 K30 미드블루인데, 내가 반바지랑 같이 출시했잖아. 반바지는 딱 그냥 날씨에 맞아가지고 으뜸 입어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 않았던 요 긴 바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워크 팬츠에서 유래된 아이템으로 오늘 내가 출시하는 제품이랑 같이 비슷해서 입기에 정말 좋죠. 워싱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리벳도 빼버렸어요. 원래 이런 더블 립 팬츠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리벳이 싹싹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빼버리고 이쪽에 리벳 하나를 갑자기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미를 준 제품입니다. 세줄 스티치로 싹 해들어간 거, 요것도 이제 맛있다고 남자다운 느낌도 나고. 테이퍼드 핏이고요.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이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얄쌍한 스니커즈에 정말 찰떡으로 맞아버리는 팬츠예요. 이 위에다가 이제 힙스러운 아이템 하나씩 걸쳐주면은 그게 이제 꾸안꾸 23년 버전 남친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번에 출시하는 거 맞춰가지고 같이 34% 할인 들어가가지고 99,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워크 팬츠 만드세요. 괜찮은 거 하나 가져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요걸로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뒤에 포켓도 귀엽게 드라이앤 엔조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 플래그OAM 데님 코트. 야, 간절기 코트 무조건 입지 않냐?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멋쟁이들이 입는 코트들은 요런 이제 데님 코트 같은 것들이지. 셔츠랑 기본 만듦새는 똑같아. 원단 컬러랑 느낌이 좀 다르고 디테일이 다르다. 이쪽 어깨라인 보면 세 줄 스티치로 싹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곳에 넣을 수 있는 펜꽂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뭔가 좀 안경원에서 입으면 간지 으뜸이 나버리는 데님 코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적인 예이 간지가 싹 올라와버리는. 데님을 크게 린스드, 리지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 리지드는 뭐 빳빳한 거, 생지의 느낌이고, 린스드는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뭔가 세탁을 해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워싱이 다 가버린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데, 워크웨어 기반으로 편리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리지드보다는 린스드가 낫긴 하죠. 보통 데님 코트에 벤트라고 뒤에 뭐 센터 벤트, 사이드 벤트 이러면서 벤트 트임 같은 게 들어가잖아. 그런 것도 없앴어요. 그냥 딱 두 가지로 제안하는 거야. 통짜로 떨어지게 입는다던가 일자로, 아니면은 이렇게 센터 벤트 느낌 내가지고 입던가, 그렇게 두 가지로 입을 수 있게 제작을 했고, 워크웨어 스타일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포켓도 굉장히 크고 많아요. 여기 한쪽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옆선 라인에 따라서 포켓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뒤에도 하나 있고. 캔톤이랑 리벳이랑 지퍼는 다 일본의 YKK사 제품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재 이런 것까지 잘 챙기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단의 질감 느낌을 내는 거를 플렉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플렉이랑 이렇게 주기적으로 콜라보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좀 너무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이어서 이런 데님 셔츠랑 자주 매치하는 거 내 영상을 자세히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것도 데님에 데님을 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데님 코트가 35% 만원 할인 쿠폰 더해가지고 159,000원에 판매를 하거든. 과거에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나온 이 가격대의 데님 코트를 입어본 경험으로는 너무 얇거나 빳빳합니다. 근데 이거 그것까지 다 잡아가지고 나온 제품이고 컴팩트하게 정말 간결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버핏으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기장이고, 딱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이 슬럭감 있지, 뭔가 하얀 색깔이 싹 올라오고 있잖아. 이런 것들도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고, 아무래도 루즈한 실루엣이다 보니까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야지 갑옷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린스워싱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질감으로 끝내 완성시킨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시기를 타는 아이템이라 구매할 거면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에는 이제 즐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간절기 때마다 꺼내 입는 핫템이다. 야, 이거는 마음에 드는 사람 가야지. 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아이템 모자입니다. 내가 정말 즐겨 쓸 수 있는 데님 모켓 하나 만들어 버리자 해가지고 만들어 버린 제품이고요. 이렇게 OAM 팩토리 필기체로 들어가 있어요. 베이직한 6패널 캡으로 이 체인 자수랑 컬러 대비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핏 샘플을 봤는데 결국에는 출시를 못할 뻔했거든. 계속 마음에 안 들더라고. 원단이 마음에 안 들던가, 핏이 마음에 안 들던가, 이 그래픽의 정도, 크기, 컬러 대비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던가, 뭔가 하나씩 계속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샘플을 자주 봤던 제품입니다. 이번에 내가 플렉이랑 같이 작업한 이 데님 코트처럼 빈티지한 질감이 느껴지는 원단에 하얀 색깔 슬럭감이 올라오게 만들어버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단감은 되게 얇아요. 살짝 좀 얇은 10온스? 아, 형 겨울에 추운데 야 임마!
새끼가 뭐 우리가 에스키모인이야. 형이 이 대가리 크기 가지고 여기다 더 부피감이 있는 모자 써버리면 그거 진짜 말 안 되는 거군요. 딱 그래서 모자는 얇게 만들었어요. 이게 데님이라 그래가지고 뻣뻣하고 러프하고 이러면 안 돼. 데님인데도 두께감이랑 워싱을 돌려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데님의 그 러프함은 가져가 돼. 편하게 쓸 수 있는 모자로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 자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이것도 만원 할인 쿠폰 더해가지고 3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영상이 올라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2주간 30에서 40% 정도 할인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가격 얘기하면서 만원 할인 쿠폰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72시간 동안만 플렉 05에서 콜라보 제품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이에요. 평상시 나랑 성향이 잘 맞다, 뭘 하든지 간에 중간에 있는 가격대나 중저가의 아이템들을 사는 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 콜라보 제품들 하나하나 다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라이 엔조이. 야, 포트 진짜 너무 예쁘긴 하다. 인정? 아, 인정.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 큐.